번째 방송 6월 13일 33번째 방송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방송을. 그죠? 연합회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이 현충일이어서 제가 방송을 쉬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보고 싶었나 봐요. 네, 이지만이 아예 오늘 그러면 첫 순서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첫 순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특별 메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특별 메뉴. 짜잔! 드디어 제 방송에 협찬이 들어왔어요. 협찬이 들어왔어요. 네, 우리 그 상가 연합회님께서 두수떡볶이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두수떡볶이 기프티콘을 협찬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와우. 어떤 걸 협찬해 주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카카오톡에서 두수떡볶이를 사서 먹을 수 있는 1만원권 상품권을 두 분께 주는 거 맞습니까? 두 명한테 만원권 상품권을 쏘신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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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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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8이 나가 있어. 핸드폰인가 봐. 사실 전화 연결을 할까도 했었는데요. 전화 연결보다는 가장 고전적인 이벤트인 퀴즈 이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어느 분이 받을지 모르겠지만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요, 일단은 어떤 분에게 떡볶이 상품권을 드릴 것이냐, 퀴즈를 낼 겁니다. 퀴즈. 저희 퀴즈는 이겁니다. 저희 사단법인 연합회님 맞히면 안 주면 하나만 주면 되지. 가납니다, 가납니다. 연합회님이 맞추면 1만원 해당되는 다른 상품을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예.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양성하고 있는 우리 민간 자격증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시면,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카오톡 아이디 뭉치, 제 아이디죠. 제가 뭉치잖아요, 그죠? 뭉치를 추가하시고 답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방송 끝날 때쯤에 해서 두 명을 추첨을 해가지고 조수떡볶이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지도사. 네, 그냥 지도사가 아니고 풀네임을 맞추시면 풀네임 풀로. 근데 이제 그 제가 이그 방송 중에 아마 나올 거예요. 예, 풀네임을 맞추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퀴즈는 맞췄고 나왔고 다음 문제, 다음 순서로 지나가겠습니다. 컨설팅 주소 아니고요. 자자자, 퀴즈는 일단은 이따가 카톡으로 보내시고,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첫 번째 뉴스는요, 하나생명이 강남에 2,500석 규모의 코워킹 스페이스를 연다고 합니다. 코워킹 스페이스가 뭔지 아세요, 혹시? 코워킹 스페이스. 코워킹. 함께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장소. 함께 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네. 요즘 제가 업체를 상담하러 다니다 보면요, 창업기업들이 대부분 사무실을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데다가 사무실을 얻고 거기서 창업을 준비하는 곳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많은 코워킹 스페이스를 제가 다니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한세 군데를 다닌 것 같아요. 서초동에 있는 한 군데, 목동에 있는 한 군데, 예, 쭉 다녔는데 굉장히 좋은 곳이 많아요.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 제가 처음 창업할 때만 해도 사무실 임대를 얻어서 해야 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그 코워킹 스페이스를 통해서, 아니,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사무실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생명이 강남에다가 2,500명이 앉을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하나생명이 왜 이런 걸 할까라고 생각했더니,
강남에 하나생명 건물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생명 서초 사옥이 있었는데, 거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하 1층부터 14층까지 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입주를 시킬 수 있는 드림플러스 강남센터라는 걸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카페도 있고, 라운지도 있고, 디지털 미디어 센터도 있고, 강의실 및 회의실도 있고, 이벤트 홀들도 있다고 그래요. 하고. 그래서 5층부터 14층까지는 다양한 규모의 스타트업을 위한 사무 공간 및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투자사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도 조만간 이 건물에 상담을 하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선정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대전시가 중소기업 제품을 중남미 시장에 수출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대전시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칠레의 산티아고, 콜롬비아 보고타 등두개 지역에 중남미 해외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 가지고 계약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판로 지원 사업 중은 보면 해외 바이어들을 초대해서 상담하는 방법도 있고, 국내 기업을 데리고 해외로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대전시가 선택한 거는 국내 기업을 데리고 나간 건가 봐요. 네. 아, 풍선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네. 아직 카톡이 안 왔어요? 대전시에 그 6개 업체가 참가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수출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중소기업들 모이세요라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부 지역본부에서 산업단지 무역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무역 아카데미를 오픈하고 거기에 수강생을 모집하는 건데, 이 산업단지 무역 아카데미는 현재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 같은 전문가들 초빙해서 수출하기 위한 전 과정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무역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거고요. 참가비는 전액 무료라고 합니다. 참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대구 지역 본부에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근처 기업들이 하기가 좋겠죠. 물론 3일간이니까 한 2박 3일 근처에 숙박을 얻으면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그 아카데미를 수료한 중소기업 대표의 말을 들으면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수출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랐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기업 R&D 지도사라는 이제 그 자격증 교육 과정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정말 그 정부 과제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방금 정답이 나갔습니다. 그죠? 해봤는데 교육을 들으면서 우리도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모든 교육은 자신감과 방향성을 갖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3848님은 아무래도 저희 방송에 관심 없는 일반 아프리카 TV 이용자신가요? 아, 핸드폰 사용자시구나. 자꾸 들락거리신 겁니까? 다음 뉴스는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대중소기업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새 정부가 드러나면서 정부에서 중소기업들한테 요구를 했죠.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라고. 네. 일자리를 확보하라고 요구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6천 얼마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최저 시간당 최저임금을 만 원을 올릴 것,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요구를 하다 보니 너무 급하다, 너무 급하다라면서 기업들이 부담이 너무 커진다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반대를. 강지원 의원님이 카톡을 주셨는데요, 정답을 드리니까 무슨 링크를 보내셨네. 이건 아닙니다. 네.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반응에 대해서 새로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걸 밝히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는 네, 강재님 정답 도착했습니다. 네, 발표는 이따 할게요. 예. 질문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맘이에요. 네. 다음 뉴스는요.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이라고 하죠. 추경 예산을 활용해서 조선업 밀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조선업 밀집 지역이라고 하면 어딜까요? 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실업사태를 겪고 있는 울산 이쪽이잖아요, 그죠? 한진해운 사태 때문에, 네. 예, 맞아요. 그 울산 거죠, 예. 이쪽에 있는 분들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부를 비롯해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너무 똑똑하셔서 문제를 제일 먼저 맞추셨어. 광주 전남 중기청에서는요, 중소기업에 수출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쪽으로 많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인증이 없어서 수출을 못하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서 시험과 인증비, 공장 심사비. 아, 왜 자꾸 전화 걸까요? 어쨌든 인증이나 시험비, 심사비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70% 내에서 최대 1억 원 한도로 4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합니다. 참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고 구비 서류를 가지고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키스티라고 하죠. 키스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요. 중소기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연구개발 서비스 협회와 협력을 하겠답니다. 어떤 협력을 할까요? 중견기업의 기술 기획에 요구되는 시장 규모, 미래 수요, 경쟁 상황 등의 핵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 산업 시장 인텔리전트 시스템인 K맵스라고 하는 을 개발해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K맵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검색만으로 중소기업이 목표로 하는 시장의 과거 규모와 미래 성장률 등을 통해 수요를 추정할 수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씀드린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정부 과제 사업계획서 쓸때 보면 시장 규모를 조사하거나 수요를 조사하거나 이런 것들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자 맨땅 헤딩하는 것이 아니고 키스티 제공하는 KMS 서비스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강재원 의원님 확인해 보세요. 네. 와, 이거 뭐지? 임진구 의원님 혹시 방송 보고 계시나요? 다른 단톡방에서 올린 겁니다. 저희한테 보낸 게 아니고 기지 근무하신 게 아니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인천시는요, 중소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해소해주고 판로 개척을 하는데 팔을 걷었답니다. 지금 계속 그 지자체들이 그 자기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 수출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천시는 중국에 가까우니까요, 중국 쪽으로 수출하고자 하는데 자, 안 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판로 개척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중국에 있는 우수 바이어를 초대해서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중국의 인증제도, 뭐 위생허가나 뭐 여러 가지 CCC 같은 인증제도 같은 거를 설명하고 상담하는 거를 개최한답니다. 네,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싶은데 뭐가 잘안 되는 기업들을 한번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설명에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짜잔! 한국기술개발협회가요. 기업정책정보신문을 창간했습니다. 기업정책정보신문을 창간했습니다. 언제자로? 12일자로. 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13일이니까 어제네요. 그죠? 어제자로 창간해가지고 제가 오늘 협회 나와보니까 신문이 잔뜩 있는 거예요. 잔뜩 있는데 다 배달이 나갈 신문이에요. 제가 볼수 있는 신문이 없어요. 벌써 주문이 쇄도해가지고 제가 볼수 있는 신문은 한 부정 남아있더라고요. 정부 과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그 담당하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기업 정책 정보 신문을 우리 도우미님께서 보여달래. 이겁니다, 바로 이거. 네. 기업 정책 정보 신문. 네. 타블로이드판 신문이고요. 네. 주간지예요, 주간지. 주간지입니다, 주간지. 이 신문에는 협회장님 사진도 있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광고도 나옵니다. 네. 대단하죠. 저희가 신문을 만들었어요, 신문을. 정부 과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보실 수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네. 저희 같은 전문위원들 들고서 업체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연합회님이 받고 싶으시면 저나 강지현 위원님 같은 분한테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짜잔! 두 번째 코너입니다. 기업 신문 잠깐 한번더 보여드리고. 오늘 제가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짜잔. 재구매율이 87%나 된다는 영유아 쇼핑앱 로로라는 업체입니다. 로로라는 서비스고요. 로로. 어떤 서비스인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해외 직구 사이트 서비스고요. 해외 직구 서비스 쇼핑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쇼핑몰이죠. 근데 제품은 영유아 제품이 많습니다. 영유아 제품들이 좀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요즘 해외 직구 많이 하시죠. 근데 해외 직구할 때 불안한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고 있는 게 과연 정품이 맞는가? 가짜가 있는 건 아닐까? 가격이 생각보다 원래보다 비싼 건 아닌가? 주문을 했는데 제품이 한달 뒤에나 도착한 건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면서 주문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을 다싹 없애주는 로로라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영유아 제품만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한국으로 이제 직구를 하려는 유럽 제품을 한국에서 직구하려는 분들을 위한 어플입니다. 짧으면 3일, 짧으면 3일이면은 거의 한국에서 사는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길면 7일 이내, 일주일 이내에 모든 제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물류센터를 로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 독일과 영국, 덴마크, 한국의 네 곳에서 물류 거점을 가지고 있어서 물건을 거기서 다 이제 유통도 하고 배송도 하고 있어서 빨리 물건을 받을 수 있고 미리 갖고 있는 물건들도 있어서 빨리빨리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제품은 여러 개 사면 살수록 가격이 싸진답니다. 공동구매처럼. 작년 10월에 베타 서비스 시작했는데요. 월 평균 75%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매달 75%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가입 회원 중에 60일, 그러니까 두달 이내에 재구매하는 재구매 비율이 87%. 한번 사신 분들은 두달 이내에 다시 한번 또 산다는 거죠. 아이들 제품이라서 자주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제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거겠죠. 이 서비스를 오픈한 김영하라는 분이 대표님인데 이분은 원래 JP 모건
현대카드캐피탈 같은 금융회사, 투자회사 같은 데서 일을 했던 분이고요. 주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투자하던 곳이 될 뿐이 자기가 직접 창업을 했어요. 근데 왜 창업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일을 하는 데가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많다 보니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 자주 다녔는데 출장 갈 때마다 주변 지인들이 부탁을 하는 거죠. 저 미국 가면 뭐좀 사다 줘, 유럽 가면 뭐좀 사다 줘. 근데 그때 주로 사달라고 했던 제품들이 대부분이 카톡을 보내고 하는데 전화가 엄청 많이 오네요, 그죠? 출장을 다니면서 유아용 제품들을 그 대리 구매해주다 보니 국내 직구 시장의 비효율성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 비효율성을 개선해서 만든 것이 로로라는 쇼핑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캡처했는데요. 다양한 유아용 제품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베이비 지라프 풍경 10.63달러 영국에서 직배송. 여기서 쇼핑몰에서 물건 사듯이 사면 바로 배송이 된다는 겁니다. 뭐 사실 직구를 하는 거는 특별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버티컬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영유아라는 버티컬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정받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해외에 기발한 아이디어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이런 제품 어때요라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어떤 걸까요? 짜잔! 그 요즘 날씨가 되게 따뜻하잖아요. 햇빛도 되게 뜨거운데 그래서 이제 사무실이나 집에 있을 때 블라인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 그 소개할 제품은 태양열 자동 블라인드 개폐기 플립플랍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자동입니다, 자동. 태양열에 따라서 자동으로 블라인드를 열기도 하고 닫았다고 닫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없어도 혼자 블라인드가 열렸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죠? 근데 설치가 되게 쉽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블라인드 옆에 돌리는 그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 그걸 띄고 그 자리에다가 달기만 하면 자기가 이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블라인드를 자동화하고 어플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태양열을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블라인드 열었다 닫았다 하다 보니까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되게 좋게 만들 수 있고요. 보안을 강화할 수 있죠. 어떤 식으로 강화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집에 사람이 없으면 늘 열려 있고 밤에도 열려, 낮에도 닫혀 있고 막 이러면 집에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닫아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아,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안도 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립플락이라는 제품이고요. 실내로 들어오는 자연광을 최대로 늘려서 온도를 높이고 있고요. 이제 추운 나라에서는 되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 뭐가 될까요? 아유, 이런.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 핸드폰으로 조수떡볶이 쿠폰이 두 장이 들어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나중에 뽑아서 꼭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정치적인 기술 평가 관련님께서 정기평님께서 조수떡볶이? 뭐지 이건? 이건 뭘까요? 이게 왜 옥션에서 왔지? 제 핸드폰 번호는 이제 방송마다 다 있잖아요. 다맨 뒤에 보면 다 소개 있잖아요. 지난주에 받아놓고 못 주셨구나. 방송을 쉬는 바람에. 아유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매니저님 받으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플립플랍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어플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iOS가 다 지원이 되고요. 블루투스 4.0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용자 핸드폰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블라인드 열었다 닫았다 할 수도 있고 햇빛과 온도 일정에 따라서 여닫치기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돌려서 블라인드 여닫던 기둥 막대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플리플락만 달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되게 쉽다고 하고, 여기에다가 또 대박인 게이 제품에는 태양 전지판이 달려 있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배터리 충전한답니다. 스스로 배터리 충전하고, 만약에 태양 전지판 충전을 못할 경우에는 따로 별도 충전할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만 충전하면 쓸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편리하죠? 그럼 이 제품을 어디서 사느냐?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입니다. 킥스타터, 유명한 사이트. 킥스타터에서 지금 캠페인이 진행 중이고요. 60달러에 살수 있습니다. 60달러. 근데 지금 주문을 하면 내년 1월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주문하면 1월에. 아직 한참 걸리겠네요, 그죠? 어쨌든 간에 좋은 제품이, 되게 재미난 제품이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짜잔! 퀴즈 한번더 알려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양성하고 있는 민간 자격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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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많이 밀렸다기보다는 이 회사가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펀딩 뭐 하는 목표액이 달성이 되면 그때서 그 돈을 받아서 만들어갖고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아까 연합회님께서 무슨 지도사라고 하셨는데, 지도사 앞에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 짜잔,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무상 진단하죠? 힌트인데, 힌트. 예. 진짜. 맞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크라우드 펀딩 하는 회사들은, 그지, 크라우드 펀딩 하지 말고, 개발하는 업체들은 크라우드 펀딩 안 하고, 정부 자금을 받아서 제품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에도 크라우드 펀딩과 연계돼서 하는 자금도 과제도 있죠.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카카오톡 아이디 뭉칠 통해서 정답을 보내주세요. 네. 다음은요. 정답 보내주시면 조수석 포기 1만원권 상품권입니다. 근데 제가 뭐가 왔나요? 보니까. 아, 1만원권 상품권이 아니고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왔어요, 이게.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조수떡볶이 둘이서 딱 세트. 둘이서 딱 세트 기프티콘입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강지연님 말고는 답을 보내신 분이 안 계세요. 기대해 보세요.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다음은요, 우리 연합회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오늘은요, 어떤 질문을 갖고 왔을까요? 라고 딱 했는데, 질문과 답을 오늘 갖고 온건 아니고, 이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컨설턴트 활동은 어떤 걸 하는 건가요? 라고 해서 정리해봤어요. 정책자금 컨설팅은 경영 컨설팅의 한 분야고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정부로부터 한다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그리고 거기에 정부로부터 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재반상을 컨설팅하는 것을 정책자금 컨설팅이라고 하고, 이 컨설팅을 하는 거에는 융자금, 정부 출연금, 보조금이 모두 포함되는 거고요. 이런 정책자금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라이센스가 있는지, 물론 없습니다. 없는데,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아니고 고객에 대한 신뢰이며, 이런 신뢰를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박사 학위증을 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컨설팅 경력과 실적을 내세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업 RN 지도사라는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은 자격증과, 예, 그리고 지식과 실적과 경력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죠? 또 정답을 말씀을 드렸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도 질문하신 게 뭐냐면,
정치상 컨설팅을 하면 수수료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답을 좀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오늘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상 컨설팅의 유형은 정액 방식과 정률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정액 방식은 무조건 얼마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하루에 얼마 아니면 기간 한달 동안 얼마라고 하는 금액을 수수료 정액으로 책정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정률 방식은 성공 보수를 받는 방식입니다. 네. 주로 이런 거죠. 변리사나 변호사 같이 어떤 일을 해서 성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보수를 받는 방식인데 이거를 정액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정률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섞어서도 할수 있는데 저희 기술개발협회에서 하는 기업 R&D 지도사분들은 두 가지를 섞어서 하고 있죠. 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아, 겹쳐서 이렇게 하구나. 네. 근데 이 돈을 받는 거가 불법은 아니고요. 이제 어떤 분들이 불법이냐라는 걸또 물어보시는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얘기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불법인 분들이 어떤 분들이 불법인지를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 사례는요. 알선 및 뇌물에 의한 컨설팅 수술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서도 정치자금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보증기관, 금융기관에 인맥이 있어서 인맥을 통해서 무조건 받아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저희처럼 이제 과제를 파악하고 네. 뭔가 이제 그 공고문에 따른 이제 사업계획서 쓰고 통과시켜서 과제금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지인이 있으니까 받자라고 요구를 이제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해서 받는 사례는 불법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정부 과제를 하기 위해서 없는, 그러니까 기업이 없는 자격을 있다고 속여서 작성하는 거죠. 저희는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하는데, 갖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문서를 위조하는 거죠. 문서를 위조해서 작성을 대신해준다고 하는 것들은 불법입니다. 근데 많은 기업분들이 문서를 대신 써주길 바라기 때문에, 컨설턴트가 문서 써주는 걸 원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불법적인 부분을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하고요. 자기 회사에 대한 내용은 자기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대표님이 직접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야 불법적이지 않죠. 이렇게 불법이 되면 컨설턴트도 문제가 되지만 기업도 문제가 돼요. 네. 불법은 깜빵 하는 거예요, 깜빵. 그 요거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성공 보수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연합회님께서 사업 자금 필요해서 저희 협회랑 제휴해가지고 협회랑 같이 협약을 해서 정부 자금을 받게 됐어요. 정책자금을 받게 됐는데, 받게 되면 그 받은 금액의 몇 퍼센트를 저희한테 성공보수 집행을 하게 돼야 하는데, 이게 자금을 받아서 받은 자금에서 집행하시면 안 돼요. 받은 자금에서 집행을 하면 그 정부 측에서 주는 자금은 사업을 하라고 주는 거지 컨설팅 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공 보수는 그 정부에서 받는 사업비와는 별개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과제가 선정이 되면 돈을 받기 전에 성공 보수 집행이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합법입니다. 네. 돈을 받은 다음에 성공 보수 집행하게 되면 사업비의 간접 유용, 그러니까 그 목적과 다른 돈을 쓰게 되는 거라서 자금 출처를 조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이 있겠죠? 네. 그래서 사업비의 유용 사례는요, 쭉 있습니다. 성공보수를 지급하고 컨설팅을 종료했는데
다시는 그 컨설팅을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정부 지원금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사업비를 해서 허위로 계산서 받아가지고 돈을 페이백 받아가지고 그 컨설팅 비용을 뺀 거예요. 이거는 사업비 유형입니다. 네. 이거는 컨설턴트를 모르게 한 거기 때문에 컨설턴트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하시는 기업 대표님들은 처벌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정부 자금은 받아가지고 뭔가 다른 데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하는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물론 가끔, 아주 가끔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닌 경우는 사업, 정부 과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데 쓰는 게 정답입니다. 다음 순서는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정책 자금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눈먼 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눈먼 돈이라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만만하게 볼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받아가지고요. 막 쓰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쓰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하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쓰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컨설팅 받는 기업들분들은 1년에 그 협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 같은 컨설팅은 필요 없어요. 스스로 할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해보면 다할수 있어요. 네. 자금은 저희가 받아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포트라는 거니까 한번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직접 받아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짜잔. 다음 순서는요, 후기입니다. 저희한테 컨설팅 받은 기업분들이 남겨주신 후기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오늘은 박땡땡 의원님은 없어요. 네. 오늘은 배도 넘치는 남땡땡 의원님과의 정치자금 릴레이 무상 컨설팅 후기입니다. 남땡땡 의원님으로부터 정치자금 릴레이 무상 컨설팅을 받은 김은영입니다. 저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제가 필요한 정보 이상을 얻었습니다. 여자 대표로서 사회생활을 하며 릴레이라네요. 릴레이 무상 컨설팅, 네. 오타가 있네, 오타가. 릴레이로, 네. 그 이제 후기 남기신 분이 오타 낸 건데 저는 복사만 했으니까 네. 남땡땡 위원님께서 그 컨설팅뿐만 아니라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여자 대표로 사회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까지도 알려주셨답니다. 그 아마 제가 누군지는 대강 생각나는데 굉장히 배려심이 크신 남땡땡 위원님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컨설팅 하시는 위원님에 따라서 약간 다른 식의 컨설팅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후기는요. 오늘은 한땡땡 의원입니다. 한땡땡. 연구소 설립으로 시작해서 진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시작도 못하고 있었는데 한땡땡 의원님과 상담하고 나서 바로 많은 일들이 진행이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문업체나 컨설팅 업체 속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걱정됐던 부분들이 혼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우선 후기 남깁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협회는 좋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박태땡 위원님도 감사드립니다. 라는 후기가 조만간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강지땡 위원님도 감사합니다. 라는 후기가 곧 올라오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할 마지막 코칭사 후기입니다. 지땡땡 위원님 컨설팅 짱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지땡땡 위원님. 잘생겼어요. 별 기대 없이 신청했던 컨설팅 지원 사업에서도 너무 친절하게 먼저 연락 주시고 개인 휴가 중에서도 서류를 검토해 주는 모습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서류 검토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아이디어와 좋은 분 소개까지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로 지땡땡 위원님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서류만 봐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개설개발협회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렇습니다. 남씨, 한씨, 지씨, 박씨. 네. 한국개설개발협회 무궁화 발전을 빕니다라고 감사한 말씀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컨설팅 받으신 분들이 이 코칭 사례 후기는요, 저희 코텔 홈페이지에 그 저희 컨설팅 받은 기업분들이 자발적으로 남기는 후기입니다. 저희가 이거 잘 쓴다고 해서 저희가 뭐더 좋게 뭐 해드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고마워서 쓰시는 것들이니까요. 저희의 코칭을 받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걸알수 있겠죠? 네. 다음 순서는요, 짜잔! 네, 막간 홍보 시간입니다. 네. 세미나를 위한 최적의 공간을 저희 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코워킹 플레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코워킹 스페이스 세미나룸을 20인실과 8인실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세미나 2실, 8인실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방송하는 시간에 이 시간을 예약을 하시면 제가 방송을 못하겠지요. 네. 다음 우선은요. 네, 큐피타컴입니다. 큐피타컴. 지난번에 말씀드린 큐피닷컴은 이제 BJ샵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쇼핑몰 큐피닷컴이나 모든 물건을 살때 배송 메시지 안에 꼭 BJ 뭉치가 추천해서 삽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저한테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 큐피닷컴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이런 제품을 여기서 팔아라고 하는 특이한 제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파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고 있는 다단계 제품도 올라와 있고요. 제가 아는 다른 분이 하는 다단계 제품도 올라와 있고 다단계 회사 제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다단계 회사 제품들 다 좋은 걸 아시죠? 좋은 제품을 싸게 살수 있는 큐피타콤입니다. 네.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은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벌써. 예.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됐네, 그죠? 오늘 소개 과제는 무엇일까요? 사천 과제, 짜잔! 제3차 2017년도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사업. 예. 제품 개선과 공정 개선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정부 지원금은 총 사업비 75% 이내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기업은 나머지 25%를 부담하면 됩니다. 네. 그 개발 기간은 최대 9개월. 그러니까 9개월에 5천만 원 주는 사업이고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공장이 있으면 공정 개선을 할수 있고, 공장이 없으면 제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 있다는 것은 공장 등록증을 갖고 있거나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데가 공정 개선 과정을 하는 거고요. 없으면 제품 개선하는 겁니다. 5천만 원이지만 굉장히 좋은 거죠. 네. 해볼 만한 거고요. 네. 다음 과제는요. 네, 2017년도 제2차 경북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 과제가 준비 중입니다.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창업기업이라는 거는 창업한 지 7년이 안된 기업은 창업기업이라고 하죠. 네. 그 창업기 예비 창업을 하려는 분이나 창업한 지 7년이 안된 기업들은 참가할 수 있는 과제고요. 2단계와 3단계가 같이 나왔는데요. 협약하고 5개월 이내에, 5개월과 6개월 이내에, 뭐, 디자인 지원, 설계 및 디자인비를 지원해주고, 시험 인증 같은 거 지원해주는 3천만 원짜리 과제가 있고요. 협약하고 6개월 이내에, 인건비, 시제품 제작비, 기자재 임차비 같은 지적재산권 특허 등록비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는 7천만 원짜리 과제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과제가 2차 경북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 과제입니다. 네. 지원 분야가 뭐 스마트 기기 뭐쭉 있는데요. 모바일, 어플 같은 거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거는 대구 지역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제가 오늘 협약한 기업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플 만들고 하는 것이니까. 네. 짜잔.
오늘의 마지막 과제, 추천 과제입니다. 2017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4차입니다. 네. 사실 이 4차 과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공고가 나오지 않았으나, 지난 그 5월에 진행된 3차 과제 때, 7월에 접수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창업기업들이 뭔가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줄수 있는 건데, 뭐냐면, 과제 지원 방식이 자유공모예요. 그러니까 특정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응모해 볼수 있는 거죠. 7월 달에. 예, 창업 기업들은 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주는 거죠? 얼마 주는 걸까요? 2억 주는 거지, 2억. 네. 짜잔. 벌써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뭐였죠?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양성하고 있는 민간 자격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민간 자격증 이름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답 보내신 분 계십니까? 볼게요. 네, 강지원 의원님 보내셨네. 정답. 기업 R&D 지도사.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안타깝게도 한 분밖에 안 보내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안 보내주셨네요. 그죠? 슬퍼요. 다른 분들은 왜 떡볶이가 싫은가 봐. 연합회님은 왜 문제 안 맞춰요? 딴거 준다니까. 몰빵? 아쉽다. 그죠? 상품 몰빵이 되네요. 그죠? 일단 강전 의원님 혼자 보내셨기 때문에 강전 의원님한테는 보내드릴 거고요. 두 개를 받았는데 하나를 보내드릴 하나 남죠? 이거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지? 유효기간이 9월 14일까지네요. 9월 14일까지니까 다음 주에 한번더 해봐도 되겠네, 그죠? 하나는 드리고 하나는 다음 주에 한번 더 쓸게요. 다음 주에도 연합회님 또 협찬해 주시나? 이번만 해주시는 건가요? 또 해주시나요? 봐서 협찬 또 해주시면 또 2명 주고 안 해주시면 한 명만 하고요. 하여튼 자 강정현님 오늘 떡볶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좋아. 축하드려요. 야 축하드려요. 예. 딱두 명이 먹을 수 있는 딱 둘이서 딱 세트. 둘이서 딱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조수석볶이 꼭 안양점에서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죠? 여기 가산에도 조수석볶이 있어요. 네. 하나 남은 거 막 내가 먹고 싶어진다. 와. 아무도 안 보내셔서. 다음 주에 만약에 협찬이 없으면 제가 그냥 하나 남은 거 제가 먹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30분에, 그러니까 안양 비산점입니다, 비산점.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죠? 예. 예, 자, 수고도 하셨습니다. 방송 끝낼게요. 다섯, 네, 셋, 둘, 하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봬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볼게요. 끊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